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셨습니다. 많은 사람들 앞에 학대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한이 있어도 주님은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조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. 왜?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.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.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주님께서 베푼 그 은혜, 그 사랑, 그 놀라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. 간증합니다. 건주하게 해서 우리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은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. 나 처음 믿음, 그 믿음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까?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믿음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? 예수님 하면은 그냥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 마음 아직도 있느냐 말입니다.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찾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.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, 놀라운 그 은혜를, 그 사랑을 우리는 간직했습니다.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시간입니다. 우리 저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.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